이런 건 괜찮을걸? 얇아요? 어, 이런 건 괜찮아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일본 여학생들 체육복. 부르마죠, 부르마. 요즘 서양 여자들 사이에서 한국인의 위상 앞에 잘생긴을 붙이십시다. 네. 외국 그 여행 유튜버 분이신가봐요. 뭐야 이거? 누군가 밥상에 난입을 한다. 무단침입. 뭐지? 소고기 스테이크 2,800원. 저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어디서 왔어? I'm Korean. 여기 왜 왔어요? 사실 여행 유튜버야. 세계 여행 중이야. 어머! 여기 음식 맛있어서 왔어. 채널 이름이 뭔데요? 채널 이름을 자꾸 물어보길래 질문이 많네. 음식도 좋았고 뭐 여거저거 다 좋았어요. 만약에 보스니아 여자 찾으면 너 결혼할 수 있어? 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할 수 있냐고. 결혼? 무슨 소리야? 우린 독일 사는데 잠깐 휴가 왔어. 매운맛 인사 종류. 같이 여행 온 김에 같이 돌아다니자고. 도서관 가자고. 빠니 보틀 영상만 봐서 여자분들이, 서양 여자분들이 저렇게 친절한지 처음 알았어요. 나도 세계여행이나 해볼까? 국가망신이 제발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중국인으로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존나 웃기네. 이거 썰 알아요, 여러분들? 금영이랑 TJ랑 우리나라 노래방 산업의 양대 산맥. 금영은 원곡에 충실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반주, 빵빵한 에코로 어른들이 좋아했고, TJ는 원곡보다 빠르고 경쾌한 반주, 라이브 반주 특화로 젊은이들이 선호했었는데, 이 엎치락 뒤치락 하던 노래방 산업을 확장해 갔던 노래방계의 양대 산맥 금영과 구태진 TJ 미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업계 1위, 업계 2위 앞다투어 이렇게 서로 이제 선의 어떤 경쟁을 했었는데, 노래방 기기 리모컨 신곡 업데이트 비용을 둘이서 담합을 한 거죠. 그래서 공정위원회에서 조사를 착수가 들어가서 조사 착수가 들어와서 업계 1위였던 금영이 발빠르게 담합을 자진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금영은 41억을 전액 면제당한 거야. 그때 이제 리니언시 제도라 그래갖고, 그래서 업계 2위 태진은 약 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2011년에 7.7억이라는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돈이 나가게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둘의 사이가 좀 약간 틀어진 거죠. 반전이 있었다. 두 회사는 담합 조사 착수 시 금명이 자진신고하기로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대, 애초에. 그리고 태진의 과징금의 50%를 금영이 내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야, 니네가 먼저 저기 해가지고 선수 쳐가지고 하면은 우린 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니네에서 저 나온 거 반가이 하자. 어? 알겠지? 약속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외국 기업 엘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태진을 인수하려 그래. 태진도 이제 우리 회사 사간다고? 오브 콜스 너무 좋지.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엘사가 금형페이퍼 컴퍼니였어. 이게 반전이었다는 거지. 이 외국 기업 엘사가 금형의 페이퍼 컴퍼니. 이거 알고 나니까 태진이 이를 알고 매각을 취소하고 개빡 돌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엘사 사건을 앙심을 품고 있던 태진, 금형이 이때 또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어. 2015년에. 근데 그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리니언 시 제도를 악용했던, 둘이 담합했던 내용을 갖다가 고발을 해버려. 이때다 싶어서 리니언 시 악용을 사실 고백을 하면서 경영이 어렵던 금형은 공정위 과태료를 맞고 사망선고 수순에 다다르면서 결국 금형 KY 노래방 사업은 부산 중소기업에 인수가 되게 된다. 통수의 통수의 통수 엔딩. 그래서 이제 코인 노래방 10곳 중에 9곳은 TJ 미디어가 꿰차고 있다. 이게 이제 금형과 태진의 썰이야. 재밌지 않아 이런 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 이것도 너무 저긴데 이혼 바이럴인데. 맘카페 하는 주부의 하루. 아침 7시에 기상해서 남편은 출근 준비 후에 출근, 여자는 자고 있고 9시 남편은 회사에 도착해서 오늘의 업무를 시작함. 와이프 아기를 씻기고 어린이집 보냄. 남편 직장 상사가 10시에 전날 업무 처리에 대해 조인트까지 자존심 상처받음. 아 이게 그냥 망상글이네. 아 씨발 넘어가 이런 거는. 그냥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니까. 잘 살고 있는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팽배하게 퍼지면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네. 유명 아이돌 음주운전 했군요. 아하 예 반대. 보이그룹 빅톤. 빅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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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찬? 그룹 이름 알리려고 바이럴 했나? 리얼 그룹명조차 처음 듣는데. 노이즈 마케팅인가? 팀을 알리기 위해서. 아 근데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아니겠지. 김태린가? 사나인가? 김구라 아저씨 옛날에 나왔던 그 진실게임 구봉숙이죠? 예, 황봉할 노숙자 김구라.
셋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 하면서부터 이제 무명 시절부터 해가지고 옛날 방송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보고 나서 놀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과연 없어버릴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우리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지던 시절에 그 케이블 방송이었는데 근데 옛날 방송들 들춰보면은 공영방송에서 했던 몰래카메라, 이경구의 몰래카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민폐 좆대. 막 사람 죽는 걸로 장난치고 막 조폭 연기자들 섭외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아, 우리 그때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여기 좀 손때가 탑니다. 에? 그런 것처럼 업소에 있는 여성분들이 일단 물을, 몸을 책으로 비유했을 때 몸은 이제 책갈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좀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업소녀에게 그런 거 어때요? 이 얼굴로 2차 나갔을 때 굉장히 좀 험난했을 거라는 좀 예상이 좀 되는데 어머 그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야! 난 돈 주고 먹잖아! 왜 네가 나하고 자꾸 비교를 해? 아이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 이거. 이런 멘트들. 언니, 뭐 사실 그 다 알잖아 선수끼리 귀 좀 한번 밝혀. 또 요구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아 약간 그런 생각. 아 뭐 그런 것도 있겠다. 혹시 그 항문 쪽을 또 요구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약간 변태 같은 사람.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런 경우 없었나? 없었나? 야, 우리가 일단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때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성들은, 이 업소에 있는 여성들은 일단은 몸을 책으로 비유했을 때 이 허벅지가 바로 이 책갈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면 느낌이 와요. 아하. 저 새끼 고단수야. 나보다 고단수야. 야, 이거 만져보니까. 아니, 빨아봐. 그러면 그, 어때요? 이 얼굴로 2차 나갔을 때 굉장히 그 험난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니, 뭐 물론 나도 만만치 않지. 야, 나는 돈을 주고 먹잖아. 왜 네가 나하고 자꾸 비교를 해? 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네. 어때요? 그 2차 나갔을 때 뭘 자신 나갔어? 지상렬 노호쇼가 원조가 아니었네. 옛날 이제 인터넷 그 저 무법 천지 시절 막 그럴 때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대 보면은 저거는 일단 당연히 퇴출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대비해보면은 없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그쵸. 저 때는 자유의 시대라고. 우리 때 좀 의식 수준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인싸들의 틱톡 모음 이거까지 한번 봅시다. 남자편 재맹구?
그 영상으로 봐야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네 틱톡. 안 나오네. 어 커뮤니에 좀 욕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 된 건가? 참 메이크업 잘한다. 강성훈 여자편. 오, 이건 영상이네.
소대장님 아니야? 한마력 충전 중. 초딩들이 많이 하는 거, 그 초딩들한테 유행 중인 밈 중에 하나인데, 숨쉬기가 힘들어, 힘들어서 아파, 아프다고, 내가 실패작이래 하면서, 심뽀찜뽀. 어제자 강영욱 매운맛? 아, 강아지 저 말 안 들어갔고. 이거는 근데 저, 예, 강아지가 물라 그러고 막 짖고 그래가지고 폭 이제 무력으로 제압한 일인데, 알고 보면은 이 강아지가 계속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살처분 당한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참교육이지. 개선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차코 확률 있나요? 응? 다이어트 차코 확률 있나요? 뭔 개소리야? 술 취했나? 오케이, 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100개 감사합니다. 아, 나만의 틱톡커. 그분 새 영상 올라왔나? 올라왔네? 그러면 뭐 다들 같이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해가지고 뭐 1000개씩만 걷어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펀딩 느낌으로 가는 거지. 펀딩 느낌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코트는 나보다 더 동생인데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700개 감사합니다. 총 700개. 아이고 군밤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1억 줬는데 못했을 땐? 그럼 변호사 끼고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변호사분 끼고 가요. 소송 걸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해야지. 1억이 걸려있다? 이거는 변호사 끼고 가야지. 대신 먼저 선불로 싸줘야지. 마체테 같은 걸로. 야 뱃살 대 뱃살 대. 그 뱃살 이렇게 딱 그 도마 위에 얹어져 있으면 이제 마체테로 그냥 살을 찍어 갖고 이게 살을 자르겠다는 거야. 어 무섭다. 형은 몇 끼 먹어요?
무섭네요 여러분들. 아니 뱃살을 도려내겠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냐. 소우식 다이어트. 살을 진짜로 도려낸다는 거야. 무섭구만.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오늘 좀 저거 해볼까요? 준비하셨나요 랄프씨? 컨경이요? 예. 컨경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아유 뭐 하십니까? 예? 컨경 준비 안 했습니까? 또 허가를 하십니까?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예. 네. 근데 방금 예? 그 꼬라보던 그 표정은 뭡니까? 예? 아니 사람 잡아먹겠습니다 그래. 예? 예? 그 눈빛 좀 착하게 좀 뜹시다. 아유 너무 크셨어요 랄프씨 진짜로. 자 예 쌈배한테 핍시다. 랄프씨도 쌈배한테 핍시다. 좀 피고 올라 그랬습니다. 피고 올라 그랬습니까? 마 피고 어딨어? 야 그리고 저 형거 아프리카 트윈 있잖아. 네. 그거 리콜 조치된 거 알아? 일로 와봐봐. 안 그래도 나 그거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봐봐. 봐봐. 그럼 다시 그 돈 받고 환불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리콜 조치가 뭐냐면은 이 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기능 결함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고쳐질 때까지 저기 자기네들이 이제 받겠다 뭐 이런 거 AS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 신차로 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럴려나? 신차로 주지 않나요? 리콜 사태면은 지네들이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다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나 보니까 부품만 교체해 준다고요? 안 해봤죠. 신차로 줘야지 대기업이. 여기 지금 나오더라고. 이 새끼들 이거 뉴스. 저 뉴스 어디 있어? 오른쪽 한 칸 오른쪽이요. 예, 뉴스잖아 뉴스. 뭐야? 아니 나한테 분명히 문자 갔단 말이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 이거 저기 하자. 리콜로 신차 해주면은 그 회사는 망한다고. 맞죠? 그냥 뭐 좀 고쳐준다 뭐 이런 거 같아. 혼다 거. 혼다 거 하나, BMW 거 하나 있잖아요. 예. 이제 뭐 기술의 일본 옛말 같아. 장인정신의 일본 옛말 같아. 나는 이젠 유럽이 선도한다. 일본 비하하냐고? 뭐라는 거야? 장기렌터 가는 신청인가요? 리스? 아니 아니 바이크요 바이크. 예. 바이크도 이제 뭐 저 그런 리콜 제도 같은 게 있나 봐요 형님. 예. 제가 2,500만 원 들여갖고 샀던 그 바이크가 있습니다. 오버리터급. 이륜차 말하는 겁니다. 일본 3사지 사실 바이크는. 뭐 혼다, 가와사키, 그리고 뭐 스즈키, 야마하. 4개네 4개.
나는 할 일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그 새끼들 멋도 없으면서 너무 비싸게 팔아 제껴. 일단 3천만 원이면은 어 가성비 좋네 이래요. 할리는 대가리 깨져야 살 수 있는 게 할리 같아 나는. 어 그 클래식스러운 예스런 멋을 강조하고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건 있지만 이 기능적인 부분도 옛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할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발작 버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용수라고 있죠, 용수라고. 글마도 저 할리 타는데 걔가 뭐 1억짜리 바이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더라고. 커스텀 해갖고 걔 바이크 나오면은 유튜브에 한번 해야지. 코트님 타서는 바이크도 고속도로나 강변공로는 못하죠? 그쵸, 고속도로 못하죠. 바이크는 고속도로 타면은 그 자리에 서갖고 경찰한테 바로 연락해야 돼요. 경찰분이 오셔갖고 예, 그 에스코트 해주시죠. 공권력 낭비긴 한데 실수로 들어갔으니 뭐.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저도 한번 고속도로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이젠 뭐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 아다리가 좋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출근길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 시민들 막 불만 많았던 거 아시죠? 예, 출근길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예. 그 도로 통제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막혔었잖아요. 그때 제가 고속도로로 그날 들어간 거예요. 경찰분께서 세워갖고 아 좆됐다. 내가 자진 신고하기도 전에 경찰분이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도 예 상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톨게이트 쪽으로 해가지고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에스코트 받아갖고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가는데 또 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사진 찍고 그러고 갔습니다. 예, 가시기 전에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경찰분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딱 찍고, 그러고, 전 집으로 갔죠. 예. 운이 좋았죠. 벌금 30만 원이에요. 유착관계라고? 아니에요. 상부의 보고를 받았어요. 예. 다행히도 그냥 워낙에나 바쁘고 그래가지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갔죠. 예. 다행이죠. 그 외에는 고속도로 들어간 적 없어요. 예. 서장이랑 경찰서에 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신 경찰분이 예 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 경찰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왜요? 알아서 뭐 하게요? 수고하세요. 아유 군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도 오늘 또 저 1033개 딱 채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군밤 형님 트레이서 군밤 형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경매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래도 제가 어제 또 좀 약간 저 오프닝도 좀 길고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뭐 5시만 끝나면 4시네 뭘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예 네. 그죠? 어 코드 빅마우스 임수고 빅마우스 재밌습니까? 빅마우스 나는 그거 너무 유치하던데 존나 재밌어. 교도소에서 뭐 이렇게 권력을 휘어잡고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예. 랄프는 봤나 봐요. 존노잼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랄프가 재밌었던 건 뭡니까? 수리남 재밌었죠. 수리남 재밌었다. 네. 확실히 랄프가 원래 작품 보는 능력이 없었는데 저랑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목이 좀 뛰어나졌어요. 맞죠? 그럼요.
내일은 저기네요. 그 내일은 저 성지합 창단한 날이네요. 예, 내일 성지합 창단 도전곡은 여러분들, 예, 먼데이 키즈의 가을 엠부입니다. 엠부, 가을 엠부. 예, 다들 아시는 노래죠. 내일 성지합 창단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했냐고. 안 했었더라고요. 먼데이 퀴즈 크게 뭐 좀, 그러니까 먼데이 퀴즈 창법이나 이렇게 노래들이 저의 귀에는 만족이 안 돼서 갖고 그랬는데 명곡이더라고요. 사식만은 했어요. 그 다음 나온 노래 디셈버 노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지합 창단에서 이제 그 저 채택이 되는 그런 것 곡들은 차트를 반영하는 거죠. 예, 차트 반영.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명곡들이나 현재 차트에서 꽤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곡들, 그런 곡들 위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노래는 모놀로그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놀로그 요즘 지금 뭐 태희 씨가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뜨고 있죠. 다 잊었다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 다 잊어야 해요. 엠이라는 애가 뭐하는 애인데 자꾸 이렇게 채팅창에서 뭐하는 새끼길래 엠이라는 애가 자꾸 나와요? 일본인을 찬양하시나요? 일본을 찬양한다고? 조센징드라고 하면서 약간 명예, 명예 일본인이군요. 민족성을 잃어버린 새끼구나. 저런 새끼들이 제일 불쌍해요. 친일파 컨셉. 불쌍한 새끼지. 뭐 친일파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도 없고 어떤 누리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친일파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정작 현생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저런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조센징이라니. 코트야, 민족성 드립치지 마라. 개 잡종이니까. 우리가 개 잡종이라고? 아니면 내가 개 잡종이라고? 우리 그래도 윤씨 가문에는 낙가무라가 없는데요. 예. 윤봉길 의사님 계시고, 예? 윤석열 대통령님 계시잖아요. 방금 DC 들어갔었는데 BJ 중에 한 명이 뭐 구속됐다 그러는데 뭐야? 아니 실베겔, 실베겔 봤어. 실베겔. 넘어갑시다. 정확하긴 잘 또 저도 잘 몰라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고. 자세한 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세블리님 감사합니다. 101개 이모티콘 선물해 드릴게요. 랄프 하나 선물해 드려. 망고미 선물해 드릴게요. 예, 망고미가 뭐냐, 바로 시청자 망고미입니다. 예, 한번 올려주세요. 귀여워 저거 이모티콘. 망곰단. 컨텐츠 경매 할 거예요. 여름님, 네가 아까 트위치 소식 올렸던 애지.
넌 참 인방에 관심이 많은 애 같다. NS 여름이. 본진은 남순이 방송이니? 여름아? 이번에 유튜브에 로또 1등 친구고 내가 올려서 필요해 보여서. 아, 맹금리 걸려줬구나. 아이, 고맙다. 자료 정리 잘 했던데.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유튜브에. 로또 1등 뭐 얼마인데 지금? 매 회차마다 다를 걸요? 야, 19억이야? 야. 얼마 안 되네. 아, 이게 로또 1등이라는 게 이게 크게 뭐 좀 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그죠? 19억 돼도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인데, 그쵸? 한 100억 정도는 줘야지 진짜 인생 역전 아닐까? 너무 욕심이 강한 건가? 다 떼면 뭐 집도 못 사. 13억 정도면은 뭐 지금 뭐 저 신도시 아파트나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라나? 근데 그것도 크게 뭐 투자 가치는 없는 것 같고. 부동산이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한두 명 되면 아마 100억쯤 받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당첨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렇죠. 1등이 한 뭐 6명, 7명 되면 이 정도로 받죠. 와. 워낙 많으니까. 3, 11, 15, 20. 야, 10자리 수에서 3개나 나오는구나. 35, 44, 플러스 10까지 해가지고. 와, 저게 다 맞을 수가 있나? 저 확률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 저거. 저기에 큰 어떤 기대를 걸진 않겠지만, 큰 기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난 이건 허황된 꿈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비싼 돈은 아니잖아요. 로또 한 장에. 네. 3등은 대봤다고? 3등은 얼마예요? 3등은 뭐 한 뭐 몇백만 하려나? 3등은 이번 주 로또 번호도 불러주시죠. 넵틸리언 일루미나티 군님. 100만 원 정도예요? 공돈 100에서 150 생기면 좋은 거지 뭐. 세금 떼고 140 받았어요. 그래도 됐을 때 좋았겠어요. 나 로또 됐어. 얼마? 3등. 3등? 얼마? 150. 아하. 이게 반대. 예. 다음 주 로또 번호 불러드릴까요? 2. 40. 7, 17, 27. 코트나 이제 로또도 불러줌. 대감상. 두 개 더. 마지막 번호는 두 개 더 말해. 두 개 더는 38 그리고 42. 거기다 보너스까지 하나 더. 보너스는 9. 그 번호 빼고 찍어줄게. 예. 기억하세요. 2, 47, 17, 27, 38, 42, 9. 예. 이 번호는 거른다고? 2, 47, 17, 27, 38, 42, 9. 이거 되면 10% 여기다 두고 간다. 아유, 고맙습니다. 10%면은 1등 돼가지고 뭐, 예, 10%면 꽤나 크죠? 10만 개 넘게 쏘신다는 건데 제발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로또 좀 되세요, 여러분들. 유출픽이라 해. 배당 존망이라고. 자, 컨경 가겠습니다. 진짜 되면 1등 100명 넘겠노. 티읕 티읕. 그죠. 이거 완전 사탄 들렸구만.